저도 항상 제 자신보다 교회 일을 먼저, 제 시간, 물질,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이제 주님께 양보를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유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보이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직장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즉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 그리고 직장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갖다 주나요? 만일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만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새로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한량없이 보여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아, 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한평생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 부모님 목회라면 열심과 최선을 다했는데 쏟은 노력, 시간, 물질에 비하면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그에 따라 저희 부모님은 더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교인들을 살피고 집안일도 하고 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힘들고 좀 버겁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이 드셨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는 게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시겠죠. 저도 항상 제 자신보다 교회 일을 먼저 제 시간, 물질,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이제 주님께 양보를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유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네. 네네. 자매님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상담 신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충?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환갑 되세요. 아, 네. 아직도 젊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 자매님이 태어난다. 맞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혹시 형제 자매 있으세요? 네, 저 동생 있어요. 네. 그러면 내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이요. 네. 근데 남동생도 지금 누나같이 그런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역을 돕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그럼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따님하고 또 남동생에게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교회나 이런 사역을 좀 먼저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네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신 데 있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라 이런 것보다 네. 주님이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제가 먼저 달려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워낙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네.
이건 제가 할수 있겠다 이런 거를 하면 기쁨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저도 막 먼저 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너무 개인적 질문이겠지만 그렇게 돕는 사역 어떤 거 했는지 몇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방학기나 이제 남는 시간 있을 때에는 저희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부모님이 출근하시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면서 계속 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또그 문화생활을 또 해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네. 또 아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 벗이 되어드리거나 아니면 뭐 먹을 것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더 양을 늘려서 갖다 드려서 뭐또 아이고. 같이 밥을 먹거나 막 이런 식으로 네, 열심히 네. 해왔는데 해왔는데. 네, 해왔는데 저희 시간과 물질을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현재 지금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저는 사회 진출하기에 이런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뭐 스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에 써야 될 시간을 남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이게 내게 유익이 참 네,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그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현타가 온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허심탄회 없이 나눌 수 있을 때 혹시 나눠 보셨는지? 솔직히는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일 했었다면 용기를 내서 어떻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움직이는 건지 약간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는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현명한 질문이고 너무 성경적인 질문인데 만일 지금 그런 식으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여쭤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집중해야 될게 있다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뭘 배우든가 직장을 잡든가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렇다면 만일 부모님께서 관대하게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만일 그렇게 부모님 말씀하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면 엄청 큰 대형 교회 가가지고 네. 그냥 앉아 예배드리고 그냥 나오고 싶어요. 아유, 너무너무 소소한 그런 소망이네. 그런데 그렇게 소소하게 교회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 왜?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30대 이제 젊은 자매면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이제 연애도 이렇게 하고 결혼도 이제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다녀서 커오면서 여러 가정을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느님이 주신 배우자와 그 타이밍이 있겠다. 그거를 기다리자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열심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기다리기만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직장 같은 거는 어떻게 일하고 싶은 직장이 있나요? 일하고 싶은 직장과 특정 직장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자매님 너무 좋은 질문을 이제 부모님께 여쭤본다면 많이 이렇게 하겠다고 여쭤본 게 내가 그동안 진짜 이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했나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자매님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둘 다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어미새가 그 어린 새에게 이렇게
먹을 거를 얼른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듯이 뭔가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른 갖다 주려고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님 생각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들이 필요한 거를 충족해 줬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이 홀로 자립할 수 있었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매님이나 부모님 도움을 계속 필요했었나요? 또 계속적으로 필요로 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사역한다는 게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했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 섬기고 또 도와드리고 그런 거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1년, 2년, 3년, 4년 시간 지나갔는데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다 아니면 자매님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받는 건 익숙한데 네. 정작 그들이 본인의 음식을 찾아 나갈 생각은 안 해요. 네. 즉 방금 어미새 말씀하셨는데 새끼 새들이 둥지리에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는 거는 익숙한데 네. 언젠가는 거기에서 장성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혼자서 날아가가지고 먹이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성도님이나 자매님이나 또 부모님이 기도를 해봐야죠.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 부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변함이 없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위한 건가 그런 현타? 네. 그런데 지금 자매님은 부모님이 여쭤보면 아마 거의 정반대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자매님 보실 때는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해서 많은 자들 아이들도 돌봐주고 청년도 돌봐주고 어르신도 돌봐드리고 이런저런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많이 섬기고 도와드렸는데 그대 삶이 정작 바뀌지 않았을 때 자매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했는데 왜 아직도 라는 그 속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양들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 그분들이 100을 원한다면 저는 때로는 60, 70, 때로는 50 그 정도밖에 안 드려요. 네.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그들이 배고픔이 있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제가 먹여주다 보면 결국 그분들에게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그냥 공급자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일을 그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느꼈던 건데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영어로 먼저 할게요. 그게 뭐냐면 less is more. less is more. 네. 덜 하는 게 더 하는 거다. 덜 하는 게 더 하는 거다. 그래서 덜 하니까 여러 가지 win-win situation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해주지 않고 덜 하면서 띄엄띄엄 해주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굶주림이나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더 예수님 붙잡게 되고 두 번째 또 win situation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더 많은 자들을 섬길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10명을 띄엄띄엄 해가지고 먹여주게 되면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서로 잘할 때 저는 10명한테 부어줄 수 있는 제 시간 그 할당된 거를 100명에게, 1000명에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자매님한테는 지금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8절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너와 항상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들에게 가서 먹여주는 대신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붙잡게 성장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저는 그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방금 자매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더울 열자 마음 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매님 마음 듣기 감히 얘기한다면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뜨거운 것보다 마음은 조금 식어져 있지만 그냥 몸으로 때우는거 열심히보다 어떻게 몸을 축내는 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의 케이스는 뭐냐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두 단어지만 burnout. burnout. 그러니까 네. 아, 제가 한국적 발음할게요. burnout. 네. 네, burnout이에요. 그렇죠? 네. 자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저는 아마도 부모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만일 자매님이 제 딸이라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다면 얘야 다 내려놔라. 우선 다 내려놓고 너하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서 네가 그동안 놓친 거를 좀 많이 누리고 가보고 싶은 교회, 대형교회 가서 하고 네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사역은 아빠, 엄마 할 테니까 우리 딸은 그냥 아빠, 엄마 딸 돼주고 하나님 딸 돼줘서 그냥 행복하게 너무나도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빠, 엄마의 기쁨이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무 잘했고 우리 딸 너무 대견해.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엄마 열심히 할 테,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딸은 좀 쉼을 가지면 어떻겠니? 네.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또 한 번 할게요. 네. 자매님은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번아웃이 없도록 네네. 내가 사람들이나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만큼 네.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뭐라는 걸 알려드릴까요? 네. 네. 우리는요, 모두 다 세 가지 삶을 살아요, 거의다가. 네. 첫 번째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가정생활. 그 세 번째는 직장생활. 지금 이제 현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마치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삼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각대가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세 다리가 같이 균형을 잡아야지 위에 어떤 무거운 거 올려놓더라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그리고 직장생활. 세 가지가 이렇게 아주 균형을 잡아가지고 튼튼하게 있을 때 무너지지가 않는데 어느 한순간이라도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이 더 길어지니까 이것이 균형을 깨져요. 너무너무 직장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균형이 깨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고 직장도 안 하고 근데 너무 가정만 충실하다 보니까 또 깨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그 33.3대로 이렇게 딱딱딱 있어야지 그것이 잘 균형을 잡을 텐데 신앙생활은 한 90% 그 나머지 10% 가지고 가정생활과 그리고 직장생활 하려니까 균형이 깨져버리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참 희한한 말이지만 저는 자매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지금 아직 직장이 없다면 이런 개인 여가 시간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각 못 해봤어요. 예.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직장생활은 아직 아니더라도 네. 지금 젊은 자매니까 연애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연애할 나이가 됐고 그 집에 부모님 계셔가지고 남동생 있고 그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신앙생활과 또 더불어서 어떤 뭐 사역이나 봉사 같은 것도 근데 그것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너무 오버하게 되면 나중에는 번아웃 생기니까 이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물론 제가 지금 자매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매님 현실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작 상황적으로 또 부모님이 이런 거를 협조적으로 이걸 도와주실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네. 때로는 비현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매님께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릴 말씀 좀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좀 신앙생활 또 특히 지금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Less is more. 덜 하는 게 더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책임으로 임무로 하는 거는 그건 제 생각에는 열심히 아니고 오히려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더 답답해졌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매님 좀 더 답답한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답답하더라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네. 네.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저에게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달라고. 두 번째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세 번째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이 허락된 다음에 이러한 거를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해달라고. 네.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지금 그냥 마음 어떤지 얘기해봐요. 좀 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얘기해봐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막 권유 이런 건 없고 그냥 제가 그렇게 먼저 움직였던 것도 많았고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 하는 거 보면서 힘 빼도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막 그랬는데 힘 빼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균형적인 신앙생활 그다음에 균형적인 신앙생활 가정 직장 이렇게 여가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직은 낯설고 그렇지만 하지만 제가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조금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매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생소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 자체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지금 선뜻 하고 싶어도 너무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상황에 이거를 같이 받쳐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먼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다면 네. 아버지께 그런 마음을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모든 분들 마음을 흔쾌히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다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네. 자매님, 네? 만일 내가 더 못하면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죄책감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죄책감은 없어요. 그 없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따님 자매님이 참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들도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지나가고 그런 걸 다 원하세요. 네. 네.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아 진짜 내가 그동안 허송생활 보냈나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온 게 이렇게 양보했던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죄책감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이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방금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뭘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잔뼈가 굵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하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하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여쭙지 않고 그냥 몸이 반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몸이 반응해가지고 안 하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변질됐나? 그런 죄책감.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Just Jesus 채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혹시 아우도라는 거 아세요? 묻고 이게 뭐냐면 여쭙고 그렇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뭐를 딱 보면 금방 알 거예요. 내가 가서 뭐 해야지. 그런데 앞서 성령이 앞서 나가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주실래요? 네. 네. 그럴게요. 그러면 번아웃이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랑 한다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네. 성령님 앞에 앞서가지 말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려와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조금 이런 균형을 좀 잡으면서 네. 하나님을 또 즐겼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버지 전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보고 싶으니까 이게 뭔지 좀 알려달라고 이런 마음 품게 해달라고. 두 번째, 아버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좀 아버지께서 바꿔달라고. 세 번째, 이렇게 했었을 때 부모님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이거를 협조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자꾸 무거운 마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기 괜찮을까요? 네. 네. 맏딸로서 부모님의 사역을 뻔히 보고 알고 어떤 사람으로서 본인이 본인의 행복을 찾아 나갈 때는 지금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도 없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이 제가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했었는지 자매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돌려야 하는데 결국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떨치기 힘들죠? 네. 고마워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본인 좀 더 챙겼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맏딸이지만 너무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네. 자매님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부모님 통해서 일을 하세요. 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부모님이 힘들 거가 이제 아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건데 네.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교만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 알아요. 맞아요. 네. 교만은 아니지만 본인이 네. 지금까지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착 빠져버리면 갑자기 중요한 뭐가 빠지기 때문에 부모님 얼마큼 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알고 네. 있으니까 본인이 몸이 깨져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못하고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면 이건 내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죄책감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 얘기할 때는 벌써 몇 발자 앞으로 훌쩍 앞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많이 거듭 얘기하지만 제 딸이 와서 이런 상황 얘기하면 저는 꼭 껴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데 얘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네. 잘할게. 그동안 너 잘 도와줬고 너 없어도 엄마 아빠가 최선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네가 예수님 붙잡고 네 인생을 살면서 즐겨라. 저는 네.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럴 때는 영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Please enjoy your life. 네. Please enjoy your life. 제발 네. 자매님의 삶을 인생을 좀 즐겨주세요. 네.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은 내야 하는데 머리는 아직 안 돌아오고 있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자매님 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네. 이거 받은 거 이거 우선 붙잡고 이거 먼저 살아낼래요. 네. 그럼 자매님 제가 좀 기도 인도해 드릴 텐데 네. 좀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 따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훌륭한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너무 훌륭한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딸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엄마 아빠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엄마 아빠의 사역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엄마 아빠 사역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환경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책임져 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제 인생도 즐기게 도와주세요. 균형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너무나 오랜 세월 어떻게 본다면 진짜 지금까지 평생 그런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머리는 이해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삶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자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자매죠? 여러분은 지금 균형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너무나도 적든가 너무 오버된다면 이것은 역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을 즐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실 겁니다. 네, 만나요 플러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보내신 그 댓글 중에 딱 두 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이분 첫 번째 레몬트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형제님,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홀로 견디며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힘겼을까요? 고단한 삶이었지만 예수님도 형제님 곁에서 함께 우시며 아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따스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빠시잖아요. 형제님의 신음소리에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응답을 주셨네요. 이제 하나님 아빠와 행복을 누리며 자유하게 사시기를 기도해요. 형제님을 통해 놀랍게 펼쳐질 주님의 계획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힘내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눌게요. 주기쁨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의 상담을 들으면서 왜 이리도 눈물이 울컥울컥합니다. 저 역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했기에 성장해서 아들이 신학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가 신학은 공부하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를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자에게 목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전심으로 항복 회개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역시 상담하고 앞에서 교육하는 것에 주신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며 나름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담하신 성도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라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주 기쁨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아드님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주실래요? 의심하지 마시고 아픈 데 손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모두 다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다 만나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내가 나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게 그식 받을지어다.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예수 피로게 그식 받을지어다. 눈이 침침함을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자꾸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근육통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근육통 깨끗하게 날지어다. 특히 희한하게 지금 감기 몸살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감기 몸살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날지어다. 누적된 피로 누적된 과로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날지어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위산 역류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고 있습니다. 잠깐 배가 아픔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음식 체하는 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두 자꾸만 음식 체하는 분 깨끗하게 날지어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자꾸만 몸이 붓는 분이 있습니다. 신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몸에 있는 붓기 쫙 빠지시오다. 몸에 있는 모든 붓기 쫙 빠지시오다. 특히 붓기만이 아니고 그냥 몸에 이런저런 염증 때문에
조금 여기저기 붓기가 있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염증,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이 순간에 잠잠해지고 깨끗하게 날지어다. 모든 염증 깨끗하게 날지어다. 무릎 고침 받았습니다. 허리 고침 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고침 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관절통과 관절염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골다공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골다공증 증세 깨끗하게 날지어다. 아버지, 육신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참 균형적인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을 즐기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죠? 비누의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 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